그 짝대. 잠깐만. 박수. 자, 다 올라오세요. 잠깐, 이게 이 머핀이요, 뭐 저희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표로 사주신 머핀이에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아, 용액을 사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일단, 일단 원래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먹는 게 굉장히 맛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꼭 그럼 나가실 때 꼭 머핀 하나씩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맨편선 쪽에 놔둘게요. 그 꼭 이거 꼭 가져가셔서 네, 남으면 지옥 가요. 저기 관계자분 잠깐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네, 우선 옆에 놔두지 말아서 가져갈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이제 진행할게요. 우선은 두 단째! 이제 웃긴 거지만 소개를 시작할게요. 소개를 자 잠시 후에 여기 이쪽 유배님부터 양종훈입니다. 드럼 양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 박근홍입니다. 제가 군동아. 자 이제 추후에 게이트 플라워즈의 한 방에 대해서 해주실까요? 근홍씨. 네, 아무나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 고녀팬이에요. 방금 공연 2회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이제 그거 열심히 네, 앵콜 공연 아니고 단독 공연 2회입니다. 네. 왜냐면 라퍼 아트 센터가 좌석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막 점핑 하시면서 못 노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기회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와서 미친 듯이 예 노시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오늘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단독 공연 오신 분들께 추첨으로 마구 드릴 예정이에요. 비싼 신발이요. 근데 뛰어보니까 아우 미쳤고 이래. 아니면 풀밭에서 뛰시면 되게 좋은 기능성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협박 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그 꼭 표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셨다가 예 대변인 거 추천 받으더라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보겠는데 아까 말했죠? 개 드립은 돼도 떼 드립은 안 돼요. 떼 드립도 안 돼요. 자 손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게 패드립. 자 손을 먼저 들어주세요. 나 지금 있다. 저기 체크 입으신 분. 네. 체크 받았어요. 예, 자신 체크 입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매력 포인트 한 가지씩. 보여줘요. 유재인부터 하세요, 유재인. 아, 네. 수영입니다, 수영. 당신 같은 거 좀. 매력은 여자친구가 있는 게 매력이죠. 여자분 그립빵! 그립빵! 또? 저는 JYP에 소속된 게 여자분인데 JYP 다음 손! 어 질문 손! 이상형이요! 이상형? 저는 아시죠 이상형? 이상형이요? 아시죠 이상형인데 저는 성인별 좋아요. 친구가 성인별도 좋아요 사실은. 성인가 만약에 사귀자면 살 거예요. 현아! 사실 좀 맨날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현아! 다솜! 현아 씨와 다솜 씨는 이제 한 3개월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보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바뀌었어요.
저분? 저, 네. 저, 아, 어차피 저희, 어차피 12월 가기 전에 장사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요. 저희 일찍 많이 사주세요. 오늘 개펄 CD 팔고 있죠, 뒤에? 아니요. 저희 기획사람분들이 안 왔어요. 다 집에서 돌아요. 바이바이 CD! 네. 중요한 분이 없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 온라인 매장 가면 다 있더라고요. 봤어요. 감사합니다. 해서 방금 때 가서 사인 받읍시다. 네. 좋은 점이 없어요. 받았어요. 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을게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조금 센 거 허락할게요. 당신 뭔데요? 아니 맞고 질러. 저 사람 저기 상장도 놓고 갔어요. 아유. 뭐야 나 저기 있는데. 아니 야 빨리 마지막 질문. 빨리 질러봐 여기 앞에서 남겨봐. 저기 질문 좀. 자 우리 저기 있다. 개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키. 개키는 뭔지 아세요? 개키. 개키요? 아니 저 라디오에서 안다고 했으니까 안다고 하는 거죠. 네네 개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라디오에서 말해주세요. 아, 라디오에서 네. 말해줘요. 예, 그럴까요? 이제 나 라디오에 나가. 유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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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인. 라디오에서 듣고 싶어요, 유세인 씨. 아, 그러면 저랑 누구랑 나가야 되는 거죠? 양정아. 저는 저기 일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제가 11월 말쯤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하세요. 난 퇴사했어 이 자식아. 네. 저도 그만 둘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오, 정말 귀여워. 시간상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네 한 번 더. 자 승진이 형 찍어주세요. 빨간. 네 빨간색 옷. 양대로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야, 진짜. 야, 진짜. 야, 어딘지 모르거든요. 나 사진 올게. 우리 거예요. 짤 제작해. 올라오세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멤버들도 한 번씩 좋아하시는 분 올라오세요. 아, 잠깐만. 제가 TV를 나오다 미쳤어요. 왜 그러네? 아니 이게 들어가세요 이제 손 넣었잖아. 약사들이세요 아직. 그리고 원래는 어저께 내가 말한 것 중에 경매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연기타! 근데 제가 어저께 쓰레기스타 형들이랑 술을 아침 7시까지 먹고 오늘 6시에 일어나서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승식이 형님한테 말을 미리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내가 물어봤는데 안경! 라이터를 팔았어요. 라이터랑 피크! 그리고 염느님의 머리카락! 홍이 이게 안되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할 시간부터 시작할게요. 살려나? 혼이 날까요 그냥? 네,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준비를 했으면 했을 텐데 솔직히 좀 그렇지만 키프에다 뭐 라이트 하나 하고 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씩 아까 좋은 형 좀 할까요? 아니 여러분 저희는 락스타가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예요. 동네 친구처럼 동네 친구한테 안 해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까 저기 남자분들하고 저 안 왔어요. 사랑한다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마무리를 죄송해요. 제가 모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고르실 수 있는 한 명만 하기 그렇잖아요. 제가, 네? 고르라고요? 입장 봐요.